에스바이오 메딕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한 4,400억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네요, 그죠? 제약주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파킨슨병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긴 하나 봐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단기간에 올라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상장 가격이었을까요? 거기를 갖다가 이제 뚫어버렸네요. 뚫어버리고 이제 매물대 없이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뭐 패스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YIK를 보자면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네요. 단기간에 좀 많이 줄은 모습을 보이고 시가총액이 7,761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어제 스터디에서는 최근에 있던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더 넓히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면 YIK, 이것도 등락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네요. 이런 매물대 뚫고 올라간 그런 상황. 지금 섹터 자체가 아예 그냥 바이오랑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고점인 거는 확실하니까 추가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자는 아니고 흑자인 상황에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거 보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좀 많나 봐요. 역시나 최대주주 지분이 한60% 정도 되는 거고, 유통 주식 수량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품절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회사가 하는 거를 잠깐 보면은 스마트홈 IoT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IoT 부분에서는 분명히 향후의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환경 섹터와 IoT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게 전기 생산을 인해서 탄소를 갖다가 좀 줄여보자. 석탄에 의존하는 이런 탄소를 좀 줄여서 친환경으로 가보자라는 게 원래 목표인데, 이 IoT를 하면 할수록 전기의 수급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전기 수요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친환경을 늘리는 만큼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화학 에너지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로 쏙 넘어간 이유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일전기공업은 테마성 이슈가 좀더큰 부분인 것 같다. 지금 매출액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 적정 가격은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기 전고점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여기 테마를 터치를 했는데 매출액 자체가 요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치 자체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슈 때문에 다음 구간까지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 뭐요 정도까지 걸리겠죠. 18,000원대까지 걸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락률 종목 브릿지 바이오, 또 한쪽은 바이오가 상승하고 있고 한쪽은 바이오가 하락하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딱 눌러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기술 수출, 뭐 오토택신, 저해제, 난소암 병영 치료 이런 걸딱 봤을 때 모르겠다 하면 그냥 안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거를 사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지 말라. 공당 얘기고요. 이건 역시도 뭐 차트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저항 한번 맞고 지지 구간 뚫지 못하고 요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상승을 하면 여기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여기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 거래량이 터진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상승적으로 무게를 조금 더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남겨봅니다. 제약바이오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하지 마세요. 한국석유, 이거 테마성이죠, 완전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한국석유, 흥국석유,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유가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뭐 정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분명히 또 테마성이기 때문에 차트는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좀클 거다라는 게, 맞죠? 정석적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때마다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다는 것 자체가 그냥 테마다. 이것도 아웃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봅시다. 세코닉스. PPI였는데 세코닉스로 좀 바뀌었네요. 세코닉스 보도록 하죠. 현대차 AI 자율주행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그 라닉스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부분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기업이 독점적이고, 두 번째로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자율주행 뭐 하고 실력 있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역시도 적자는 아니네요. 라닉스처럼. 그런데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좀 낮은 편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이 정도의 이 시가총액 매출액이 나오려고 하면은 자율주행 외에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죠? 광학 부분과 필름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자율주행 테마로 넣기에는 약간 애매하네요. 이 카메라 렌즈나 뭐 광학 부품 이런 쪽은 그 라이다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이저를 통한 레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한 라이다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아마 라이다를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테슬라 보면은 이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죠.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빛 반사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서 뭐 하얀 트럭 이런 것들 나오면은 빛 반사가 잘못돼 가지고 갖다 받고 이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 게요 부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예요. 세코닉스도 여기 박스권에 지금 갇혀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경영만 조금 잘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주가는 저평가가 된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